네, 아직도 우리 기업 중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군대식 극기 훈련이라든지 뭐 예전에는 해병대 지옥 훈련 뭐 이런 말도 썼습니다만 그런 훈련을 시켜서 신입사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 기자, 일단 KB국민은행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지난 8일 날 이제 그 신입사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그 이틀 동안 100km를 걷는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군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사실 무리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신입사원들한테 그 생리 주기랑 겹치면 힘들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얘기를 하라, 피임약을 주겠다라고 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100km 행군이면은요, 대개, 이제 대열을 지어서 집단으로 이동을 할 때 4km를 이동하는데 1시간쯤 걸리는 것으로 군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40km를 가려면 10시간이 걸리는 거죠. 80km면 20시간. 그러면 100km면은 아마 25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일단 이번 일 두 가지로 나눠서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입사원 연수 때 왜 군인들처럼 행군 훈련을 하는가? 또 하나는 왜 피임약을 먹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왜 행군 훈련을 하는 거죠? 행군 훈련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지 않습니까? 거의 무박 2일로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이렇게 정말 극기 훈련 비슷한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을 하면서 회사 측 얘기로는 도전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뭐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소위 이제 고스펙 세대라고 해서 굉장히 지적인 면으로는 무장이 많이 돼 있는데 정신적으로 나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뭐 회사 나이다 힘들면 퇴사를 하고 이런 일이 많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조금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선뜻 납득하지는 않죠. 네. 그런데 행군 훈련할 때 피임약은 왜 또 먹게 하는 겁니까? 여성 사원들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생리 주기가 겹치면 안 그래도 이제 몸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호르몬 작용을 이제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임약을 먹기라 하거든요. 그 용도로 지금 그 피임약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리주기가 겹치고 이러면은 보통은 보건휴가를 써서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회사를 뭐 하루 정도 쉬는 게 맞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생리주기를 조절을 해서까지 지금 행군훈련에 참여를 하라 이거는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신입사원들을 군대식 훈련을 시킨 셈인데 그렇다면은 여군들도 이제 당연히 행군 훈련을 할 텐데요. 여군도 피임약을 먹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군들한테 피임약을 주면서까지 행군 훈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행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이 소요되는 데에다가 본인들이 만약에 생리를 하는 타임에 같이 훈련이 겹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알아서 미리 그 날을 피해서 그러니까 생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식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 여군들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 군인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본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혹시라도 평가 절하될까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서는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은행의 경우에 비단 여성 신입사원의 경우 뭐 생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문제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고 여기를 꼭 통과해야만 뭐 신입사원으로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사실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게 취업 문턱인데 네. 거기 들어간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인의 그런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는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사실은 여자분들이나 혹은 여기 참여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행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을 보고 은행 측에서 뭐 우리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100km 행군, 사실 100km 행군은 어떤 육체적 한계까지, 한계선상까지 사람을 시험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이 사실은 100km 행군인데요. 이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100km 행군만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네. 무박이에요, 무박. 무박. 아시죠? 아, 예. 잠을 안 자고 10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km를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에 나눠서 걸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무박으로 100km를 걷는다는 것은 남자들도 군대에서 요즘 군대에서도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훈련 받을 때도 물론 그때는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이 총기를 휴대하고 갑니다만은 하루 행군이 대략 30km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를 하거든요. 네. 남자 군인들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도. 네. 근데 이제 100km를 무박으로 행군을 한다는 저 프로그램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저 KB 국민은행의 어디 저 이 지도부에 지휘부에 네. 혹시 무슨 특전사 출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예. 조금 황당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극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극기 네. 훈련은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극기 훈련 프로그램이 꼭 무박 100km 행군밖에 없느냐 이런 점을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는 우리는 절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다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 연수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어떻게 거기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 문화도 잘 모르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절대 복종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자.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이제 극기 훈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것이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임기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신입사원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무리한 신체 활동이 가해지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국민은행 그 이제 간부들한테 또 여쭙고 싶는 게 그건데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초반에 예를 들어서 훈련병으로 들어왔는데 초반부터 훈련을 못 받겠다고 하면 뭐가 되죠? 네. 우리 흔히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처음에 와서 처음에 있는 프로그램 이 무박 100km 행군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아 이거 은행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은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신입사원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얄미운 변명이다 이렇게 들릴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네. KB 국민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훈련을 시키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마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사실 유지하기도 힘든 자세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글을 암송하게 하고 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간 산행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해병대 훈련을 참가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신입사원 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예. 적극적으로 뭐 CEO를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CEO들 입장에서도 이제 소개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걸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런 상황들이 어떤 회사의 그 회사 생활의 갑을 관계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회사에서 어떤 그 나약한 정신 때문에 퇴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염려를 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퇴사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